저는 구리 선관위에가 들어가서 투표기 분리기를 직접 보고 사진 찍고 그것을 분석했던 벤자민 윌커슨입니다. 저는 평생 컴퓨터하고 반도체 설계하느라고 한 40년 정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도 현재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단순한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느냐. 50년 전서부터 1969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평준화를 한다고 전부 다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준화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인간은 평준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준다. 그러면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향 평준화되는 그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생각하는 대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뇌가 망가지게 되면 조금만 질문을 해도 내가 대학에서 가르쳐보면은 조금만 질문을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머리가 쥐는다고 그래요. 왜냐? 대뇌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뇌 끝이 망가지면 치매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치매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그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뇌로 만드는 그 교육을 시킨 건데 근본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그걸 다 대주겠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왜 돈을 벌어서 그 사람한테 대주지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생각하는 뇌를 열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스스로 생각하는 뇌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실제적으로 시작됐냐면 172년 전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공산주의를 외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분업화하는 바람에 생산성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그 노동자가 더 돈을 잘 벌었는데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하면서 증오의 철학을 사람들한테 심었습니다. 그 증오의 철학을 뭐냐면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된다. 지금 한국에서 본다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금수저 흑수저 그러면서 서로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 뭐를 만드냐면 사람을 생각하는 뇌를 죽이면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짐승처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려심이 없어지고요. 먹는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10년째 한국에 먹방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일부러 그렇게 사람을 짐승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축처럼 대하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평균을 시킨다고 하면서 평등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유토피아를 만들 때까지 전 세계를 유토피아를 만들 때까지는 일당 독재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 독재가 싫다고 학생운동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그 독재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2당 독재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1당 독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요? 전 세계가 공산화될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짓말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요 거짓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가 일어나면 그 공산주의는 훈련을 시킬 때 소시오패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의 죄책감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공산주의 전술 전략 이념에 대해서 그 80년대 한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한국에서 가르쳐줬는데 그때 저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념이 틀리면 부모, 자식, 형제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당을 위해서 아까 follow the party 나왔죠? 그것처럼 당을 위해서 다 죽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짓을 근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을 근본으로 시작하고 상대방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넌 공산주의야? 나는 자유민주주의야.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적화하려고 덤비지 않는 이상은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적화하려고 덤볐었을 때가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다 먹었었어요. 완전히 다 먹었는데 내가 장군이 5천분의 1의 확률이라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에 거기에 진짜 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요. 근데 국가보훈처에서 한 푼도 보상을 해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켈러부대 대원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켈러부대 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켈러부대 대원은 그 군번도 없고 이북의 출신들이 다시 그 북파로 간첩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서 결국 그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월미도 등대를 키지 않습니까? 그때 생명을 걸고 그걸 켜요. 그거 안 켰으면 한국은 지금 존재도 안 합니다. 저기 월남보다도 더 비참하게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그게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172년 전에 칼 마크스가 그 공산주의를 할 때 첫 번째 타겟은 1차 산업혁명을 한 영국이 타겟이었습니다. 영국을 공산화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먼저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되레 소련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때 감리교, 이 앞에 보면 감리교 본부라고 보이죠? 저쪽 네네. 위에 있는 거요. 네.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를 했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사람을 살리냐? 왜 이미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리는 복음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더
거짓의 영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왜 50년, 건국해서 72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 굉장히 부강도 했고 다 했는데 다시 공산주의가 물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1차, 2차 산업혁명일 때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노조가 생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미 공산주의를 무너졌어야 돼요. 저같이 미국 사람일 경우에는 미국에는 이미 공산주의는 무너졌어야 돼요. 예, 금융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IBM에서 10년을 다녔는데 미국의 IBM에서 CPU, 엠베디드 코어를 설계했어요. 그러면 여기 아키텍처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어느 한 곳이라도 그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왜 없냐면 생각하는 뇌를 쓰게끔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 노예처럼 그러니까 숨어서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 먹을까? 어? 자극하는 것이 지금 무슨 재난자금이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 먹이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약 먹여가지고 약쟁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뇌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실제 약쟁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왜 한국이 그렇게 이 상황이 되고 컴퓨터 그걸 다 열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면 그 안에 회로를 제가 몇십 년을 연구를 한 사람이라 딱 보니까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선거니까 그 선거 조작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짜 콩고보다도 더 못한 일을 했는데 한국 국민들은 아이고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야, 그 공명선거 이런 거 하는데 그 공명선거 내가 국제 포럼을 세 번 참석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6시간의 동영상을 다 2시간씩 되는 거 세계에서 6시간의 동영상을 다 봐라. 그랬더니 시간이 아깝대요. 그러면 너는 차라리 공산주의로 70년을 살아라. 그걸 보냐? 그 정도 머리밖에 안 되냐?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보지도 않고 왜냐면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공산주의를 책으로든지 몸으로든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말벌이 덤벼드는데도 이게 말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뇌를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급한 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먹는 것 때문에 자식도 못 낳고 돈이 없어서 못 낳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했는데도 지금도 걱정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 똑같이 평준화해서 논하지면 될 것 같지요? 그러면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집어가라. 그러면 능력이 없는 자가 많이 필요해. 근데 능력 있는 자는 조금 필요해서 일은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쟤 노예야?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향 평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서를 피해서 아주 저기 일을 안 하고 변질거리면 애국자였어.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사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그 헌법에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국민이 그것의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남은 동네 얘기겠지.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적화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물 먹은 사람은 다 숙청당해야 돼요. 이 저기 월남은 한 200만이 학살당했어요. 그러면 한국에는 2천만일까요? 아니요. 4천만이 죽을 겁니다. 4천만이 죽을 거예요. 나머지 1,500만 가지고 합쳐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이겼을 수 있던 것이 뭐냐? 영국을 공산화하는 것을 막은 것처럼 한국이 6.25 때 그렇게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는데 지금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그 복음이 세계에서 최고로 1등이에요. 그 1등인 것을 미국 신학교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여기에 10년 전에 그 선교사로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뛰어나냐면 평균 IQ가 유태인보다 10이 높아요. 그런데 20세기까지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느낄 거냐면 그렇게 다 복음이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고통을 느낄 겁니다. 왜? 그냥 선교 국가가 되면은 나중에 쓴뿌리가를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쓴뿌리 공산주의 사상이 박혀 있는 3대에서 5대째까지 진짜 증조할아버지까지도 골수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도 그 증선자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해결하실 거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답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택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한마디라도 들으라고 진짜 산더싱이 죽으려고 그 철도길에서 그 레일을 베개베고 목이 잘라 죽으려고 그랬어요. 차가 지나가면. 그런데 거기에 그 이렇게 전도지 같은 게 하나 쑥 날라와서 얼굴에 딱 붙은 거예요. 어차피 차가 안 오니까 그냥 그 죽기는 기다렸고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수고하고 물고 온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복음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전도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살렸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럴 위기의 시기 위기지만 기회를 도약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